대회를 치르는 중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현 감독님 둘째 아이만 그 다른 아이 한 명이랑 스코어북을 적는 것 같다. 현주엽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? 야, 너 내가 지금 하도 열이 받아서 전화했는데. 네네. 야, 이게 네 머리에서 나온 거니? 누가 너 시키니? 어떤 거요? 야, 작전판 담당이 스코어북 적는 거라며. 그렇는데? 야, 원래 김이가 적는 건데 우리 애들 들어가고 나서 바꿔줬다며. 예? 오, 저는 따로 그렇게 스코어북 담당이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거든요. 그 아버님 전화 오셔가지고만 적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. 야, 내가 아버님이냐 이 새끼. 어?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? 아. 그러니까 선수가 스코어북을 적는 게 잘못된 거예요? 네, 보통 스코어북은 경기에 나가지 않는 선수들이나 해당 팀에서 담당을 정해서 적는다고 하는데요. 저 당시 현주엽 씨는 두 아들이 스코어북을 적었다는 사실을 듣고 담당 코치에게 전화한 거라고 합니다. 경기 상황을 적는 건데 왜 화가 난 거죠? 그거야말로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뭐 갑질 중에 갑질이잖아요. 뭐 축구는 감독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. 그게 뭐냐면 자기를 가르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철학과 다른 방법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아이들도 갑질을 한다는 거였어요.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.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지? 아빠 데릴 거예요. 학폭으로 신고할 거예요. 제 큰일은 이제 뭐 제 이름도 하는 친구가 뭐 한 번 패스를 했는데 손가락이 한 번 뭐 끼었는지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다쳤다. 그러다가 또 두 번째 또 했는데 골절이 됐다. 네, 근데 이거를 학폭을 걸겠다.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. 훈련 중에 공을 패스받는 과정에서 현주엽 씨의 첫째 아들이 손가락 부상을 당했고 이 사건을 두고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. 되게 일반적인 일이에요.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지도자가 앞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게 아닌데 뭐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코치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현주엽 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김이 부모가 학교로 와서 상담을 했대요. 내용은 김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뜻이 없고 근데 이제 선택의 여지 주겠다는 거예요. 그 애가 전학을 가서 공부하겠다니 학교폭력에 신고를 하겠다고. 결국 그 학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농구부를 그만두게 됐고 꿈이었던 농구 선수로부터 한 발 멀어졌습니다. 프로농구 팀에서 눈여겨보고 있던 실력이 좋았던 선수였다고 합니다. 상황이 참...